네. 그 감동적인 탄생의 봐야죠. 순간을 우리 이상희 씨가 네. 감사하게도 백년손님에서 최초 공개하고 싶다고 해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이제 마지막 힘으로 지금 나온 거야 지금. 아, 아기 나왔어. 어, 울음소리 들리네요. 이상희 씨 울라고 그래 지금. 울었어요. 울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씹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어머머머머. 아이고, 잘했어. 아기보다 더 울어요. 잘났다. 말을 못해. 꼼꼼아. 머리로 뭐라고 그러는 거야? 목이 메이저 봤어. 잘났다. 엄마야. 꼼꼼아. 쳐다보자. 오, 이뻐. 눈이 떴어. 고맙다. 그리고 이 목소리가 태어날 때 보통은 응애하잖아요. 근데 응애가 아니라 정말 으악 하는 거예요. 울음소리 듣는 순간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더라고요. 아기보다 더 울던데요? 네. 아기보다 더 많이 울었어요. 아 죄송한데 나오는데 김환 씨는 본인 애도 아닌데 왜 울어? 왜 울어? 미쳤나 봐. 진짜 눈물 나요. 아, 저는 김환 씨랑 방송 몇 년 하면서 이렇게 아, 울적 없었잖아. 어, 근데 저도 지금 영상 봤는데 네. 되게 울컥하네요. 목소리가 아, 진짜. 제가 이제 7개월 정도 이제 임신이 이제 된 상태인데 네. 내가 과연 진짜 바람직한 아빠일까? 그 임신했을 때는 내가 아빠로서 잘하고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죠. 예, 예. 저도 똑같았어요. 그때는 막 얘기를 해줘도 그런데 태어나는 순간 그 느낌이 완전히 180도 바뀌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내가 아빠로 잘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태어나면 예, 예. 자동적으로 되니까. 아, 지금 산부인과 선생님 만나고 지금 상담하고 되게 기분이 좋네요. 아, 누가 보면 힐링이 아이 됐어요. 한 10명만 아버지 모신 줄 알겠어요?